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세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 거듭하다 지금 상승세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키워드는 무엇보다도 CPI보다 낮은 금리가 높은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이 기간을 아주 길게 가는 사례는 없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준 정책이 지표로 나타나는 시점이기도 하고 결국 2분기 고점으로 물가 침체 우려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부채 한도라든지 아니면 CFD 국내적인 변수가 불가피한데, 자,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이 국내 시장으로 본다면 대외적인 환경보다도 부채 한도 지역은행 문제는 단발성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더 이제 국내 시장은 에코프로의 반등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투심을 끌어낼 수 있냐 못냐냐가 지금 현재 주도주의 방향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고,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시장의 이 투심은 양시장 모두 다 ADR 지표 모두 과매도권의 지름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이번 주 안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급등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아무렇지도 않은 시장이라고 오늘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보다도 오늘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약과 출발이었는데 지금 갭 하락에 외국인들의 투심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방향입니다. 아침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은 15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지금 급반등을 통해 가지고 매수로 전환을 시켜서,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700억 그리고 코스닥은 100억의 투심이 지금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섹터의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 지수의 이 급반등을 통해 가지고 매매가 가능한 섹터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적 관점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에서 매수의 관점은 OLED입니다. 자, OLED 관련주들이 오늘 시작과 동시에 상당한 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종목 체크해드리고요. 자, OLED, 폴드본폰, VR, AR, 그리고 OTT 영화, 엔터까지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 있을 정부 발표로 인해가지고 장기적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격 진료 쪽과 의료 장비 쪽,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도 강세인 SN과 JYP, YG 플러스 YG 엔터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엔터도 오늘 분위기가 좋고요. 특히나 이제 6월 달에 이제 애플에서 디바이스를 공개할 거라는 예정으로 인해 가지고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쪽의 강세 흐름을 지금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이 CD 매수라든지 아니면 외국 기관이 땅거리 매수로 지금 들어오는 섹터가 어디냐로 보게 되면 OLED 쪽이라고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저점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쪽이 OLED 소재의 극산 레오룩스가, 자, 20일선 돌파에 60일선 돌파의 캔들이 나옵니다.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에서의 지수 터닝에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종목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OLED에 극상 레오룩스가 있고, 특히나 어제부터 상승을 좀 보이고 시작했던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오늘은 수급이 없는 테마의 이 방향에 따라서 좀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매수가 들어오는 득상 네오룩스가 오히려 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폴드본폰 쪽으로도 오늘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태경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으로 21선 드디어 골드크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태경 하이테크는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어제 장중에 외국인의 매도가 살짝이 나와가지고 22선 이탈했었던 BH가 드디어 여러분들 그 어제 다시 어제의 음봉을 먹고 다시 한 번 더 골드크로스를 만들 수 있는 62선 이 돌파인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OLED 뿐만 아니라 애플 관계사를 볼 수 있는 BH, 그래서 극단 레오룩스와 BH 그리고 태경 하이테크를 장중에 매수 관점 그리고 오버나이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ADR 지표상 과매도권에 진입한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공략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요,
자, 오늘의 공격수는 성일 하이텍입니다. 자, 성일 하이텍 다 아실 겁니다. 펩바3 관련 주에 당 사실상 주도주라고 볼 수 있었는데, 야, 지수 하락과 그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어느 정도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다가 오늘 22선 갭상승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아주 깔끔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리사이클 전문 업체입니다. IRA 시행에 따른 탈중국 수프라이 체인 형성에 있어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고 2024년부터 신공장 가동과 함께 캐파에 따른 실적 등망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술적으로 보셔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기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률은 2.3%이기 때문에 아주 무난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20일선 점핑 양봉에 안착하는 자리는 그래서 오늘 매수의 관점뿐만 아니라 내일은 골드크로스, 다시 말해서 5일선이 내일 21선을 뚫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중뿐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자, 매수 목표가 15만 원 선과 그리고 손절가 13만 2천 원 선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성일 하이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